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보합세로,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키워드하고 네네. 주요 섹터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조금 짧게 재미나게 보내봤습니다. 자, 코스피보다 코스닥 주도주에 주목하고 트렌드를 이해하자라는 주제로 오늘 짤막하게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의 약세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대외적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20일선의 지지캔들이 나오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여러분들의 순환매 시장을 트렌드를 이해하자. 그리고 코스닥에는 지금 현재 챗GPT 쪽과 지금 오늘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으나 로봇과 통신 위성뿐만 아니라 오늘은 OLED 주 그리고 2차 전지 소재까지 전체적인 순환매 시장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골고루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생각도 못했던 이 바이오 섹터에서도 오늘 개파락이 양봉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키워드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보다도 조금 가벼운 상반기에는 우리나라는 2차 전지 지금 현재 코스닥의 조금은 20개 종목에서 순환매 시장을 이해하고 주도주의 종목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좀 권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이 섹터별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적적인 테마로 좀 보고 본다면 자, 오늘은 시작 MWC의 이 여러 가지 이 대외적인 환경으로 인해가지고 VR, AR 쪽과 메타버스 쪽 그리고 전기차 소재 쪽에서 오늘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자, 특히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장기적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 웹툰과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원격 진로 쪽으로도 오늘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 테마로 본다면 자,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이제 바이오 섹터에서도 오늘 강한 면모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본 종목별로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VR, AR 쪽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종목은 스코넥입니다. 스코넥이 어제는 개선성 원봉인데 오늘은 양음양 패턴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오른쪽 어깨를 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지수 플레이하고 같이 맞춰서 보시면 되고 특히나 오늘 좀 강세로 보이고 있는 메타버스 쪽에 이 서비스 자, 메타버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특히나 OLED 장비 증착 장비 마이크로 OLED 증착 장비 쪽에서는 자, 글로벌 탑이라고 좀 보고 있고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오늘 수급이 대량으로 수급 들어옵니다. 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는 걸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고점을 다 뚫고 있는데, 여러분들 상위시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고요. 자, 특히나 여러분들 오늘 또 웹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자, 핑거와 지금 미스터 블루 그리고 애니플러스가 지금 이제 오랜 조정 끝에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의 마무리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의 흥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주도주 섹터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의 기본 모멘텀과 그리고 오늘부터 자, OLED 쪽도 이제 관심을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섹터를 자,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 키워드로 형보다 나은 아우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주도주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도 좀 알아볼까요? 네,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선익스템이라든지 나무가 유플렉스가 오늘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면 자, 저쪽은 삼성 쪽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더구전자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구전자는 사실상 LG 이노텍의 아들 그리고 애플의 자손이 아닐까라는 이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구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구전자는 카메라 모듈 부품 회사로서 LG노트에 공급하며 최종적으로 애플에 납품을 하며 애플 관련주도 묶여 있고 더구전자는 특히나 글로벌의 애플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아주 시가총액 1,600원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이 스몰캡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최근 애플의 XR 기기 출시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XR 기기에는 카메라 모듈이 10개에서 15개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구 전자가 수혜를 받을 그런 전망을 보고 있고, 특히나 현재 전장 사업 확대로 현 증설 중인 이 공정을 보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이 전장 사업보다 전기차 섹터의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자, 카메라 모듈의 애플과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 전체적인 전장 사업까지 모멘텀이 확대된다면 올해는 사실상 도구전자가 시가총액 1,600억 사이에, 1,500억과 1,600억 사이에는 사실상 이제는 보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면이라든지 모멘텀까지도 겸비해 있는 도구전자를 앞으로 주목하시면서요. 자, 오늘은 어제의 양봉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외국의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인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9,700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 더구전자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 9,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